우웅하는 펜 소리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이 미니 PC는 소리가 안 납니다. 성능은 데스크탑급이에요. 많은 분들이 찾는 저소음 미니 PC EQR6. 근데 그거보다 더 조용하고 더 빠른 제품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미니 PC는 바로 비링크 서칠 미니 PC로 저소음 플러스 고성능의 조합에 미친 미니 PC입니다. 펜 소리 거의 없이 게임, 영상 편집, 멀티 작업까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칠 미니 PC가 소음이 줄어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저소음임에도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EQR6보다 나은 이유까지 전부 이 영상에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장점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말한 단점과 그 해결책까지 객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어떤 미니 PC를 사야 할지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사지입니다. 바로 서칠 미니 PC 제품에 대한 스펙에 대해 먼저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PU는 AMD R7-7840HS이고 GPU는 라데온 780M을 사용했어요. 냉각장치는 방열판과 무음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듀얼 모드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램은 DDR5로 최대 64GB, SSD는 PCIe 4.0으로 최대 4TB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 베어본 기준 할인가로 439,000원이고 색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 네 가지 색상으로 오렌지, 블랙, 그레이, 그린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음은 35dB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의 속삭임 정도라고 해요. 이어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으로 자세히 스펙 분석 한번 해볼게요. 소음은 어떻게 줄였을까요? 소음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열 관리가 잘 되는가? 두 번째, 내부 구조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잘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VC 균열판을 통해 CPU까지 열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단에 있는 고속 무음펜을 통해 CPU의 열을 빠르게 방출하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램과 SSD도 시스템 팬을 통해 열 처리를 해줍니다. CPU 열 관리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니 PC는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램을 그래픽 메모리로 같이 쓰거든요. 근데 열이 있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곧 성능 저하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팬 또는 히트싱크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발열 관리 나쁘지 않죠? 하지만 내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직접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이 직접 램 온도를 확인하신 걸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품 설명에서 봤던 것처럼 온도가 54도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치로 사용 시 70도가 넘어가는데요. 보편적으로 65도 이상은 넘어가야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모드킷을 사용해서 최대치를 49도까지 낮추셨네요. 조금 더 온도를 낮춰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모드킷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램 방열판까지 추가로 장착해주면 온도가 27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램 방열판도 추가로 장착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드킷 설치가 조금 어렵거나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거치대를 사서 듀얼 모드를 사용해보셔도 온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일 거예요. 추가로 듀얼 모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칠 제품에 지원하는 기능으로 균형 모드가 사용하기에 정말 쾌적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영상 후반부에도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성능은 어떤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CPU는 AMD R7-7840HS 8코어 16스레드로 벤치마크 점수는 패스마크 기준 28,000점입니다. 이 정도 CPU면 사무 작업 및 롤과 같은 대중적인 게임은 무난히 돌아가는 성능이죠. 아까 말했듯이 듀얼 모드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성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처럼 편집, 디자인, 게임 등 성능 모드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CPU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능 모드를 사용하면 온도나 소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롤과 GTA 등 웬만한 게임에서는 40dB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펙트가 많거나 움직임이 역동적인 게임은 생각보다 그래픽 성능이 좋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도타2나 배그 정도는 중간 옵션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중적인 게임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EQR6보다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좋을까요? 소음보다는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내장 전원 출력값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EQR6는 기본 85W인 반면에 서칠 미니 PC는 기본 54W의 성능 모드를 활성화해야 65W입니다. 뿐만 아니라 CPU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EQR6는 CPU가 AMD R5 6600H로 벤치마크 점수가 18,000점입니다. 서칠이
만점 이상 더 높아서 작업 처리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픽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서칠은 라데온 770M, EQR6는 라데온 660M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을 중간 옵션으로 돌릴 것이냐 낮은 옵션으로 돌릴 것이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게다가 라데온 700M 이상부터는 화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플루이드 모션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서칠의 성능이 EQR6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만 보면 소음과 성능까지 완벽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칠 단점이 없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칠 미니 PC에는 3.5mm의 오디오 잭이 전면과 후면에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마이크 겸용 단자가 아니고 오로지 오디오만 출력된다고 합니다. 비링크 포럼에서는 4,000원 정도의 USB 방식인 외장 사운드를 달아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마이크 단자 싸구려라도 하나 달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미니 PC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괜히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더 아쉽더라고요.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서칠 미니 PC는 EQR6만큼 조용하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사무작업부터 대중적인 게임까지 가능한 미니 PC입니다. 즉, 성능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고 소음은 적어 조용합니다. 저는 서치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 조용한 미니 PC를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 조용하면서도 대중적인 게임을 원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여러 창을 띄워놓고 멀티 작업을 하시는 분들. 더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드킥과 램 방열판으로 쿨링 환경을 고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서치 미니 PC에 대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